음악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재야 음악회까지 클래식, 합창, 뮤지컬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꾸며지는데요. 연말에 즐길 만한 경남 문화 소식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체험 교실이 열리고 있는 도림미술관. 이번 미술 체험 교실은 테이블 데코, 그릇 세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작가이자 미술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진경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도림미술관에서 4회차로 도자기 핸드페인팅 수업하는데 나만의 그릇 만들기, 그러니까 테이블 데코 그릇 세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지금 4회차 수업을 지금 진행하게 됐어요. 수업에 대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나만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을 이렇게 차려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걸 통해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번 수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반인 미술체험 교실은 해마다 겨울이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총 4강으로 구성되어 핸드페인트 등의 역사와 다양한 컨셉의 테이블 데코레이션을 통한 디자인 감각을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도자기를 이용해 컵 세트와 티스푼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휴식 기간이라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만 미술학원 보내고 하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미술을 하면서 이렇게 도자기도 만들고 하니까 너무 힐링되는 기분이라서 올해 2015년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도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창작과 감상 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도림미술관 일반인 미술체험교실. 숨어있는 디자인 감각을 마음껏 표출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으로 재현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창원을 찾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에만 파묻혀 살아가는 가장들과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보수적인 종갓집 종손인 석봉과 주봉 형제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으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는 형제는 용감했다. 2008년 초연 후 창작 공연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형제는 용감했다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성이 풍부한 자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 캐츠가 아이들에게 웃음과 재미는 물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각색해 더욱 재밌는 어린이 캐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강사이자 스타 강사로 활약 중인 김미경이 KBS 창원호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강사 김미경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재미가 하나 된 교육 뮤지컬 디보와 떠나는 환상여행. 가족 뮤지컬 선물 공룡 디보의 환상특급 열차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드립니다. 감성의 멜로디가 돋보이는 양방원의 피아노 연주 콘서트. 클래식부터 로게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자, 프로듀서인 양방원의 콘서트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골라듣는 재미가 있다? 12월 경남에는 다양한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말에는 좋은 사람과 함께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콘서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해에서 시작된 이문세 콘서트 전국 투어가 수원, 광주, 성남, 천안을 거쳐 다시 창원을 찾습니다. 따스한 느낌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이문세 콘서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컴백 후 9년 만에 펼쳐지는 전국 투어 콘서트. 노래방 애창곡으로 사랑받은 버즈의 수많은 히트곡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버즈 콘서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하나로 눈물 나게 만드는 목소리 조영남, 김세환, 윤형주가 함께하는 뜻시본 콘서트 추억 속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을 감동으로 물들일 이은미의 전국 콘서트가 창원을 찾습니다. 이은미의 완벽한 무대와 진정한 보컬리스트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운 경기를 마친 창원 LG. 과연 연패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프로농구 창원 LG의 홈경기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무의미한 한 해를 보냈다고 울적해진 분들이 있다면 감미로운 음악과 열정으로 가득 찬 공연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